빰빠밤빠밤. 네, 안녕하세요. 론다와 북한가? 부다가, 부단가? 부단카? 이놈들이 보스인가 보네. 세야세야. 빰빠밤 빰빰 빰빠밤 빠밤. 오 쉣. 자, 가라! 한 번 더 가라! 안 되네. 가라! 아. 자, 가라! 아. 자, 일단 한 놈 먼저. 지하나. 아군 증원이 계속 오긴 하는구만. 와 진짜 한 방에 이렇게 싹 날아가 버리네. 자, 와라. 자, 우리들의 승리다. 이걸로 자코바에게 보고하러 갈 수 있겠어. 그런 내용입니다. 이거 1편, 2편은 모르겠는데 1편 음악에 그 사람이 참여하긴 했어요. 이사이시조가 지브리 음악 하시는 분 등등등등. 자, 어우, 사이드 퀘스트가 점점 늘어나는군. 싫다. 아니 싫진 않은데 어쨌든 할 게 많다. 어? 설마 정말로 부 바란지를 반지를 쓰러뜨린 거야? 그래. 나도 약속을 지켰으니까 이제 너의 힘을 빌려주지 않을래? 어쩔 수 없구나. 사실 이 나라의 병사가 되고 싶었지만 이 몸도 남자다. 약속은 지킨다고. 자, 그래서 기쁘긴 한데 어째서 자코바는 그렇게까지 이곳의 병사가 되고 싶은 거야? 그러니까 골드 파운드를 지키는 실력자인 슈퍼 검사 해가지고 쉔 라오처럼 쉔 라오 부대 같은 병사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. 자, 쉔 부장은 뭐 상냥하고 정의감 강하고 엄청나게 멋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쉔 부장처럼 훌륭한 병사가 되고 싶었대. 알았어, 자코바.
될 수 있어. 자코바나라면은 자코바라면 뭐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함께 강해질 수 있을 거야. 그렇다네요. 자 일단 자코바 엎드려봐. 강해지기 위해서 넌 좀 빠따 좀 맞아야겠다. 어디서 왕한테 반말 까고 있어? 거기서부터 넌 글러먹었어. 병사로서의 자세가. 가서 걸레부터 빨아. 어이 꼬마. 너 그 외부에서 온 사람 같은데 여행을 온 건가? 예, 그렇습니다만. 그런가? 거기다가 혹시 너 입이 무거운 편인가?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. 자, 그럼 나에게 그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대. 자, 이 골드 파운드에는 없는 어떤 물건을 하나 찾아가지고 가져와 달래. 이 골드 파운드에는 없는 어떤 물건? 자, 꼬마는 알 수 없, 모르겠지만 이 골드 파운드에는 매운 요리. 그러니까 격하게 매운 요리로 유명한 나라래. 매일매일 그 매운 요리만 해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먹는데요. 그래서 그렇군요. 하지만 매일 그 매운 요리를 먹는다니 조금 이상하네요. 그래요, 엉덩이에서 불날 텐데. 그래 뭐 그렇습니다. 그래 골드 파운드의 인간은 모두 그 매운 맛을 좋아한다고. 아, 모두 매운맛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뭐 매운 요리보다 매운 것보다 단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. 설사 그게 나처럼 나 같은 아저씨라고 해도 말이야. 뭐 단 거 좋아하는 게 뭐 어때서. 당이 최고야. 사람을 물고 같은 사람도 당 먹여주면은 단 거 먹으면은 부드러워진단 말이야. 그렇군요. 그럼 제가 가져와 줬으면 하는 물건이 그 단 것인가요? 그래. 내가 오랫동안 먹고 싶어 했던 바로 그것. 아주 먼 이국의 디저트. 핑크 타르트를 가져와 줬으면 좋겠대. 자, 여행을 하다 보면은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찾게 되면 네가 있는 곳으로 가져와 달래요. 그건 뭐 상관없지만 혹시나 스스로 찾으시는 편이 찾아가시는 편이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. 아니, 그건 무리야. 자, 내가 스위치한 걸 좋아한 단 걸 좋아한다는 것은 그 단 건 매니아라는 것은 가족들도 알고 있지 않대요. 모르는 사실이야. 이제 와가지고 가족이나 주변 녀석들에게 들키면은 들키는 것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대. 그래서 부탁해. 아니 뭐 단 거 좋아하는 거 들키는 게 뭐 어때서. 나도 단 거 좋아해. 아주 진짜 내 승질이 내가 생각해도 걔 병신 같고 더러울 것 같을 때 초콜릿 하나 입에 물면은 사람이 부드러워진다고. 내가 생각해도 오늘은 누군가를 물 수 있을 것 같은데. 식단 조절을 빡세게 해가지고 진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리고 싶은 날. 그런 날 단계 필요하지. 자, 아무튼 내 부탁을 좀 들어달래요.
사례는 할 테니까. 예. 자, 핑크 타르트를 손에 넣어라. 잠깐, 근데 이거 퀘스트 보상이 뭐 벌꿀 벌집 같은데? 그냥 그거 빨아 드세요. 아, 뭔 소리야. 그것도 단 거잖아. 으이, 단 거. 어디 있을까 그러면은? 시라제라가 안에 있을라나? 시라자라가 안에. 자, 일단 한번 주변에 있는 나라의 음식점 한번 둘러보고,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재료 한번 확인해보고. 그래 봅시다. 핑크 타르트라. 이라시아이마세. 아이, 진작 잘못. 이것도 퀘스트 같은데. 자, 어서 오십시오. 자, 우리 요시키리 식당에. 자, 아무튼 뭐 시리아가 라간에서 제일 가는 식당이래요. 자, 너희들은 일부러 다른 나라에서 와주신 관광객이니까, 그렇다면 이 식당에서 그 뭔가를 먹지 않으면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대. 뭐야, 평판이 좋은 식당인가 보구만. 저 에반, 여기서 한번 뭘 먹어보자. 그렇네. 그 모처럼이고. 뭘 한번 먹어볼까? 좋아, 정했어. 그럼 아줌마, 이 가게에서 제일 가는 요리를 먹게 해주세요. 나 갑자기 호떡 먹고 싶다. 때가 아닌데도 갑자기 그 딱 씹자마자 안에 있는 조청이라고 해야 되나, 꿀이 진짜 막 진짜 입에서 터져서 터져 나오는 그런 호떡이 갑자기 먹고 싶네. 아 진짜. 어라, 당신들 운이 좋군요. 간판 메뉴인 토마토와 뭐지? 잠깐, 이게 무슨 한자지? 뭐 아무튼 뭔 파스타인데? 바다의 뭐시기 파스타. 이럴 때는 우리에겐 네이버 일본어 사전이 있어. 무려 필기 인식을 지원하지. 아, 미안, 잘못 봤어. 아, 잘못 봤다. 운이 없다고. 미안. 운이 없다고 했네. 다 팔렸다고. 알았어, 미안해. 읽다 보면은 놓칠 수도 있고 그렇지 뭐. 바다의 은혜를 받은 파스타. 품절됐대. 그렇게까지 잘 나가는 거야? 아줌마? 이 몸, 이거, 그, 나 이곳에 가장 인기 있는 메뉴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. 그럼 너희들이 요리 재료를 가져다 줄래? 보수는 그 보답으로 토마토와 바다의 은혜를 담은 파스타를 두 개 만들어 줄게. 정말이야? 정말이냐고, 아줌마. 물론이야, 정말이야. 나는 그 거짓말 같은 건 하지 않으니까. 저기 에반, 아줌마가 만들어준대. 자, 한번 얻으러 가자고. 그래, 알았어. 네, 안녕하세요. 정해졌구만. 그러면은 요코시마나 타코 문어가 3개 필요하대. 에?
문어요? 응? 뭐야 에반? 문어 못 먹는 거야? 응. 그렇게 그 괴물같이 생긴 그 붉고 꿀렁꿀렁한 건 좀 거부감이 든데. 자 그럼 에반의 몫의 파스타는 내가 다 먹어줄게. 응? 잠깐 봉고 치사해.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겠다고 하네요. 어쨌든 파스타는 도망가지 않으니까 안심해. 어쨌든 너희들 잘 부탁한다고. 그래서 그건 어디서 얻는데? 왜 이렇게 뭐 모아다 달라는 게 많냐 서브 퀘스트 중에. 그냥 이거 먹고 꺼지면 안 될까? 그냥 이거 먹을게. 갖다 넣어서. 나한테 이상한 거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마. 심란해지니까. 내 마음이 엄청 심란해지니까. 아. 자, 뭔가 가슴이 울렁거리고 두근두근한 느낌이래.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을까? 무슨, 왜 그래요? 뭔가,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.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. 실은 뭐라고 할까? 자, 어부인 쇼스루 씨와 씨에게 가까이 마치 가까워지고 싶대요. 라고 뭐 그런 생각이 든다고. 자, 그러면 본인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. 안 돼요. 갑자기 그렇게 큰일을 저질러 버리면 자, 내 심장이 한 번에 팡 하고 터져버릴 거래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?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범리하고 있대. 고민하고 있대. 자, 저는 해녀고 그는 어부이니까, 일 때문에 자주 바다에서 마주친대. 근데 아무튼 뭐, 그래가지고, 어떻게, 입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말을 걸 수가 없대요.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그가 나에 대해서 뭔가 생각해준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뭐 아무튼 그런 거 그리고 그것만이라도 뭐 알게 알 수 있다면 조금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고. 자, 그래가지고 에반이 자기가 한번 물어보고 올까요? 예? 라고 하네. 정말입니까? 꼭 좀 부탁드립니다. 자, 아무튼 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어디까지나 좀 자연스럽게 해달래. 티 안 나게. 뭘 티 안 나게. 누구 좋아하는지 물어보는데 그럼 어떻게 티가 안 나. 아무튼 뭐 그렇답니다. 어떻게 티가 안 날 수가 있지? 이분이신가? 어우, 매우 야성적이야. 심지어 야성적인데 잘생겼어. 짜증나는군. 야, 뒤에서 때려. 덮쳐. 존나 펴주자. 아까 그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대. 잠깐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대요. 그래서 이 여부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왔대.
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고. 자, 그런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는 아직 어린데도 뭐 일을 하고 있고, 그리고 뭐 그런 덕택에 약간 노력가에다가 일에 열심인 녀석이라고. 과연 그 외 다른 것은 다른 거? 그렇군. 자, 주변에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그 좋은 뭐 자극이 되는 좋은 후배라고. 그것뿐이야? 일을 함께 하면서 바다에서도 뭐 얼굴을 자주 마주친다고 하지 않았어?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에 대해서도 알려달라고. 자, 이상의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뭐 다른 녀석들한테나 물어보래요. 자, 그래서 나는 이제 내일 그 물고기 잡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바쁘대. 죄송합니다. 자, 이런 느낌이라면 아무래도 이 여보시는 아까 그 아가씨에게 그다지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. 좋은 후배입니까? 하하. 요우스 씨는 저에 대해서는 뭔가 그저 일반적인 후배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군요. 곤란해. 자, 어떻게든 아까 그 어부 씨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잠깐만요. 확실하게 손에 넣는다고요? 아, 그렇습니다. 그런 거라면 저희 어머니에게 서 물려받은 뭐지? 오쿠노테가 뭐지? 비법. 비법을 쓸 수밖에 없군요. 비법이요? 최후의 수단. 그래. 손으로 만든 요리입니다. 요리. 남자의 마음을 꽉 잡는 데는 일단은 그 위장을 확실히 붙잡아라 라네. 나는 말이야, 이 비법으로 너희 아버지를 손에 넣었단다 라고 어머니가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습니다. 아, 과연 그렇군요. 당신이 맛있는 요리를 아까 그 어부에게 만들어주면은 그의 마음이 아니 위장이 위장을 꽉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. 자, 그럼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. 제가 뭔가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? 자, 그럼 내가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에 신선한 카타나 우호가 뭐지? 무슨 생선이지? 그냥 생선이네. 칼날 생선? 을 하나 가지고 와줄래요? 자, 아무튼 그 생선이라면은 제대로 그 어부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거래. 그래서 맡겨달라고. 근데 어디있지? 어디서 파나? 아니면 내가 그거 해야 되나? 여기서 파니? 안 팔어. 이거 왠지 또 이거 킹덤 그거 개발해가지고 생선 사야 될것 같은, 거기서 생선을 사야 될것 같은 아주 불길하고
더럽고 거짓 같은 느낌인데. 야, 일단 돌아가봐. 아주 거지 같구만.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은 느낌이야. 빰빠밤빰빰. 買い物ですか? 역시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은 전혀 0.001%도 없군요. 매우 빡치는 상황이군. 아, 그래요? 아우, 열받죠. 어디 병영 같은 데가 딱 그 아니야. 아니 뭐 25명이나 모여야 돼 인재를. 귀찮게. 빰. 세실리는 마법 쪽에 체질이 소질이 있는 적성이 맞는 건가? 역시. 이게 직군마다 딱 그 적성에 맞는 애들이 있어가지고. 여기도 적성이야? 들어가 있어. 빠바밤 빠밤 빠라밤. 귀엽네. 자, 어쩔 수 없다. 일단 쪽수나 채워라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뭘 찾아가지고 달라는 게 하도 많으니. 혹시 뭐 단 거 만들 줄 아니? 단 거. 핑크 타르트.